부부장님, 이제 해군으로서 1함대 사령관일 때가 2018년에서 2019년이네요. 네.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일본 초계기가 저공으로 위협 비행을 해서 우리 함정을 이렇게 접근하게 위협 비행을 했죠. 네,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1함대 사령관이었죠. 맞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네요. 네. 아, 오늘은 좀그 후보자하고 이 얘기를 한번 끝장을 내봅시다. 그때 상황이 어때요? 상당히 위협적인 거였죠? 일본의 초계기는 위협적인 50m, 60m 이런 정도로 접근했죠? 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근접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150인가 500인가 예, 그랬습니다. 150m, 160m 예, 이런 정도예요. 낮은 곳으로 접근한 것은 그러면은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적기가 그런 정도 접근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기가 그랬다면. 대응 절저 작전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왜 아직도 몇 년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과를 못 받아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제 합참 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견해가 있어야 되고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문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견해가 있어야지 그걸로 평가를 하죠.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미래로 가는 것을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미래 방향성에서는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필요하고 북한의 위협에 변화해서 대응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 아니, 방지 대책을 지금 강구하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다른 필요하다. 얘기가 이렇게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으로부터 위협 비행에 대해서 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냐 얘기예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왜 아직도 이걸 사과를 못 받고 있어요? 아, 일본이 이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해군 사령관으로서 당시 분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노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상태에서 미래 전향적으로 협력 체계를 발전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아니요, 그게 있습니다. 아니고,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레이더로 조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게 맞아요? 저희들 입장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럼 명확하잖아요. 우선 원인이 뭐예요? 위협 비행을 했으니까, 그거 사과해라. 협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레이더가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건 와서 까봐라. 우리 영상 다 가지고 있다. 그거 까보주면, 그거 알려주면 그만 아니에요. 왜 근데 해결을 못 합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의 감정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국방위에서 늘 메뉴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합참 의장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로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 그리고 또 소신을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난 6월 달그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뭐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덮고, 묻고, 뭐 미래로 가자, 뭐 그러면서 이 실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줬더라고요. 근데 실무 협의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의 실무 협의나 진행상은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의 후보자로 이 자리에 나오면은 윤호덕 의원이 이거 꼭 질문한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근데 실무 협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몇 번이나 했는지, 그 내용이 뭔지, 이런 것 정도를 파악하고 이 인사청문회에 나오셔야 하지요.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네요. 저는 왜그 얘기를 합니까? 이 국민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자존심을 가지고 해결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합참의장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는 아예 준비도 안돼 있고, 개념도 없고, 견해도 안 주고. 이게 뭡니까? 더군다나 당시 1함대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때 당사자잖아요.
끝이 됐습니다. 예.